잊어버린 맛을 사로잡다. 지난 몇 년간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곳 텍사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만큼 도시는 더 빠르게 성장하고 거리에는 늘 활기가 넘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아마 텍사스에 처음 와본 사람들이라면 상상 속의 텍사스 모습과는 많이 다른 도시 풍경에 놀라기도 할 겁니다. 그런 화려한 거리의 생기와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 속에서도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케이푸드. 이제는 한인타운뿐만 아니라 텍사스 곳곳 어디에서라도 케이푸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메뉴 있네. 어디 있죠? Korean fried rice. 이거네요. Korean 네. fried rice. 하이라이트가 있네요. 네. 게다가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어요. 맛있겠다 그럼. 건가? 그런가 봐요. Could we have the Korean fried rice taco? Korean? It's not our most popular, but it's up there. It's up there. Top 3? All right. Cool.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맛있겠다. 굉장히 기대되는데 비주얼만 봐서는 지금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코리안 타코인지 그러니까. 이게 코리안 타코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둘 다 맛있어 보이네요. 맛있어는 보여요. 근데 네. 이게 지금 코리안 타코죠? 맞아요. 맞아요. 네. 아까 직원이 이게 코리안 타코라고 말했죠. 그럼 이거 먼저 먹어볼까요? 프라이드 라이스니까 볶음밥이 들어있는 거죠, 지금? 그 외에는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식재료는 아닌데 실란트로도 올라가져 있고 고수죠 한국말로 그리고 파인애플 왜 있는 걸까요? 인기가 탑3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먹어봅시다. 이곳이 사실은 지금 이 달라스에서 굉장히 핫한 곳이잖아요. 여기에 한국식 타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한국 맛은 없어요, 하나도. 아예 없진 않아요. 맛있긴 맛있죠. 근데 한국 뭐가 한국 맛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맛은 있어요. 진짜 인기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맛은 있는데 한국식이 도대체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맛있어요. 확실히 맛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뭐가 한국 맛이어야 되는 건지. 그 라이스가 그냥 라이스 들어가 있어요. 라이스가 왜 크림 프라이드 라이스 타코라고 하는지. 그러게요. 이게 지금 봤을 때는 약간 무슨 네. 간장 볶음밥 같기도 하고 뭔가 한국식 느낌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소스가 약간 한국식이라기보다는 소스가 약간 데리야끼 느낌이 나요. 그쵸? 일본식 소스 맛도 그쵸? 좀 그쵸? 나고 그쵸? 네, 약간 밥에서도 약간 매콤한 맛도 살짝 나는데 살짝 나요. 네, 이게 할라피뇨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매운맛이 조금 있긴 있어요. 조금만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한국식이다라고 하면 매운맛부터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누구한테 주면 네. 이게 어떤 맛이냐? 그러면은 한국식 타코라고는 생각 못할 것 같아요. 절대로 네. 1%도 맞추지 못할 것 같아요. 조금은 그게 아쉽네요. 맛은 있지만 한국식이라기에는 조금 아쉬운 타코였네요. 전 세계 곳곳에서 부는 건강하고 고급화된 웰빙 음식 열풍. 이렇게 인기 있는 거리에서 빠질 수 없는 유명 웰빙 식당에도 한식 메뉴가 있다고 하는데요. What do people say about this? Do they like it or? Yes. Oh, really? 이게 아주 많다고 하네요. 보니까 약간 한국식 잡채 같아요. 실란트로도 있고 아까 우리 베베타코에서도 코리안 타코에 실란트로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고수가
근데 여기에도 어김없이 고수가 올라가져 있고 네. 그리고 숙주가 들어가 있는 게 딱 태국식 느낌이 좀 나는데 먹어볼까요 그러면 이번에? 좋아요. 와. 오, 비주얼은 합격이에요. 오, 굉장히 합격이에요. 잡채 같아요. 진짜 맛있어 보여요. 보니까 지금 뭐 버섯도 들어있고요. 아, 버섯도 있네요. 여기가 원래 지금 미국에서 한창 뭐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게 웰빙에다가 헬시푸드잖아요. 네. 건강한 네. 음식. 그런 곳으로 유명한데요, 여기가. 네. 트루푸드, 이름부터가. 맞아요. 그런 곳에서 한국 음식이 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걸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잡채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확실히 맛이 그 건강해 보여요. 냄새도 굉장히 좋은데요? 매콤해요. 매콤해요. 그리고 면을 잘 삶았네. 진짜 맛있는데요? 정말 한국식 잡채에다가 약간의 그 태국식으로 라임이라든지 조금 시큼한 그런 뭔가 사워 소스를 조금 넣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약간 맞아요. 시큼하죠? 조금 시큼한 맛 빼고 빼면 거의 잡채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아, 네. 주방장이 확실히 뭔가 이건 먹어본 것 같아요. 들어가는 재료가 조금 다를 뿐이지 네. 거의 80%에 가까운 잡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이거는 것 같아요. 한국 음식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미국에서 찾을 수 있는 한식 치고서는 네. 아주 맛있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현지 로컬들이 찾아오는 네.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그런 스타일의 식당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 정도로 완벽하게 한국식으로 음식을 낸다는 거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데니 오늘 레가시 정말 우리 달라스에서 가장 핫하고 정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그런 네. 곳에 왔잖아요. 네. 여기에서 맛볼 수 있는 이런 한국 음식들 어땠어요? 나는 좋았어요. 어떤 좋았어요? 게 좋았어요? 뭐 베벌 타코는 맛있었지만 맛있었어요 확실히 근데 맛있다고 해서는 한국 맛은이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맛은 네, 있었지만 네. 뭔가 한국적인 거랑은 거리가 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확실히 한국 맛에 더 가까운 느낌이 들긴 해요. 네, 맛있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일단 뿌듯하죠. 아까 베베 타코에서도 봤듯이 코리안 타코에는 핑크 네. 색깔로 하이라이트가 쳐져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점원한테 물어봤을 때 점원이 네. 탑3 안에 든다라고 얘기를 네, 했어요. 맞아요. 그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뿌듯했고 네. 만약에 외국 친구가 한국 음식을 도전해보고 싶다. 네. 근데 그냥 이런 데서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곳에 데려와서 네. 한번 시도해보라고 하고 싶을 정도의 완성도 있는 네.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단순히 음식점에서 한식을 사 먹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더욱 K푸드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매주 여러 지점에서 한식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쿠킹 클래스가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직접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됐다라고 보여지는 게 태블카드는 사실 그냥 파란색을 붙는 것보다는 이런
주문판에다가 부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열 전달이 더 잘 되고. 선생님이 재료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재료가 조금 더 풍성하게 들어갔으면 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한국식 팬케이크라고 하기에는 조금 재료가 부족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사이즈로 나는 저거 좋아하는 재료고 이거보다 맛있는데요? 하이가이십니다. 이걸로 아까 떡을 먹었잖아요. 튀김은 여기에 치킨 스타벅을 넣었네요. 약간의 MSG가 필요한가 봐요. 한국식으로 사실 제대로 잡채를 하려면 여기 있는 이 모든 재료를 따로따로 먹은 다음에 한 번에 넣는데, 지금 여기 웹툰에서 우리 한지혜 셰프 선생님은 한 번에 넣는 걸 알려주셨네요. 우리가 사용하는 당면보다는 좀 두껍죠? 면이? 그쵸. 사이즈가? 넣어볼까요? 맛을 봐볼래요? Some gochujang. There you go. All right. Some carrots. A little cilantro and some kimchi, guys. Yeah, it was really good.
my mom met a Korean lady at church, and she showed my mom how to make bulgogi, and I don't know how to make it. And my son, it was my birthday this past week, my son got me class tickets for the class because he knows that I wouldn't learn how to make it. So. Oh, okay, okay. So you came here to learn how to make that bulgogi? Yes. Because it was really good? Yes. Oh, okay, okay. Fun. What do you think? I learned a lot. Yeah, I had fun. And I like the cook. You like the cook? Yeah. Yeah. Yeah, what did you like the most? Eating. Before this class, did you have like, were you really interested in Korean food in particular? Yeah, we both really love Korean food. We love Korean barbecue. We love trying Korean restaurants around Dallas. Anything that's different, we love it. I have tried the Korean fried chicken that you were mentioning earlier, and I do love Korean fried chicken. I think it tastes so great. So, no, we have not. Yeah, no, we actually haven't. First yeah, time? Yeah, this is literally. The first time. Yeah. How was it? It was fun, and it was delicious. Yeah. 데니와 함께 쿠킹 클래스에서 열심히 잡채와 불고기를 만들어봤는데요. 저희가 만든 음식을 들고 바삐 찾아가는 곳은 어딜까요? 이곳은 바로 진아가 한국어 언어 교환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들을 초대해 하우스 파티를 연 진아의 집입니다. 특별히 각자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모이기로 했다고 해서 저희도 직접 만든 음식을 가지고 찾아와 봤는데요. 얼마 전에 바둑을 뒀어. 너무 자주 바둑을 뒀어. 그래서 미국에서 바둑 집이 없어. 그래서 I knew I had to learn an Asian language. 어느 교환에 갔어요. 많이 책이 썼어요. 온라인 친구들은 많았어요. 예, 그래서 eventually 할 수 있어요. 조금씩 할 수 있어요. 한국 음식? 한국 음식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네, 진짜요. 한국 음식이에요. 처음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다고 생각했어요. My first dish that I ever tried was 제육볶음. 그래서 I thought only 제육볶음 was good. But then I tried 오징어, I tried everything. Eventually 삼낙지. 부산에서 삼낙지 먹었어.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 Be careful because when you pour, it's gonna splash a lot. Try it with the. Okay, but that's it because if it's not good, then. And then try it. Yes, my first Korean drama was Boys Over Flowers, and after that, I just started to watch more Korean dramas. Then I didn't want to watch with subtitles anymore, so now I'm still studying Korean. Yeah. Oh, very beginner. Yeah, I can only speak with the 요, not the 삼니다, and D. I could say 괜찮아요. I hear that a lot in Korean drama. 대박. 이거 마셨어요? Because I like Korean food, so I learned that. What else can I say?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or 안녕하세요, depending if I'm leaving or you're staying. I can say 친구.
친구들 for more than one friend. 남자, 여자, the basics. Korean food. Yes, I love Korean food. What's the one thing that you get? Kimchi jjigae. Kimchi jjigae. 사랑해요. Yeah. I can make kimchi jjigae. Korean pancake only with packet. Yeah, pre-made packet. What else can I make? And japchae. I actually brought japchae today. Yeah, that's fine because it's very easy. So I made that. YouTube. I use YouTube. There's a lot of YouTubers from Korea, so I use their channels to learn how to make my own food. Yeah. 냉장고엔 이미 한국 음식과 한국 술로 가득하네요. 각자 좋아하는 한국 음식과 술을 사오기도 하고 직접 준비해온 재료로 즉석에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며 파티 장소는 입맛을 당기는 K-푸드의 냄새로 가득합니다. 자, 드디어 한국 음식들로 식탁이 가득 채워졌네요. 각자 음식을 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다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만났지만 텍사스 한복판에서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고 한국 음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함께 모여 K-푸드를 즐기는 이 시간이 더없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너나니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해 Why? Because I like the word hope, and I like, I think Hangul is very beautiful, and so I didn't want hope in English. I have fight on my hand in English, and so I was like, maybe I should get hope in Hangul. And so I looked up what hope was, and I found a timang. So I was like, oh, okay, that's when we get it. So I could hope for like better, like you know, COVID's happening, so hope for a better after that, or like if like things are going bad in your life, you just hope for a better chance. 문화의 용광로라고 불리는 미국. 그 중에서도 최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더욱 성장하고 있는 텍사스. 그런 텍사스에서도 여러 모습으로 사랑받고 있는 K-푸드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때론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때론 아직은 조금 어설픈 모습으로 그렇게 텍사스 속의 한국이 점점 커져갑니다.